저는 밀타 파워를 시작으로 쉘터 아파트 강북 아파트를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강남 멸망전과 학교 아파트 멸망전이 또 예약이 되어 있는 듯한 네. 그런 비행기 방향이거든요. 4대 0 교환이면은 저희가 활짝 웃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손실이 있다 보면 마지막까지 생존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엔투스도 포칭키를 버리고 밀타 파워를 선택하는 수를 보여줬죠. 그리고 TSG 그리고 유독 좀 리베자 기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팀들이 그 데뷔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일찌감치 들어와서 요충지를 자리 잡는 플레이하며 아 젠지와 네. 템바 같이 내렸어요. 네, VR루 히블리도 내린 것 같죠. 네. 네. 아 지금 뭐 아,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옥상 옥상 네 옥상부터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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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총 총 총 총 아 그래도 자 화키는 됐고 펌프 펌프 네 피카리 살리고 플리케 네. 살리면 돼요 네 와 지금 옥상에 여섯 명이었나요? 어 이 플레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분산해서 떨어졌으니까 오. 우리는 4대1 구도를 네. 만들어 버리자. 와 여기 자, 여기는 젠지와 템바 피오피오 어 여기는 한 건물 들어갔어요. 네 건물 예 넘어서 아, 아 예, 피오 예, 엠포 예, 넘어가는 엠포 예. M16과 M4 네. 수류탄도 하나 어 수류탄 조심 어 이걸 초반에 자 문 닫고 좋아요 오, 네. 화장실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네 좋아요 침착하고 자 여기에서 또 막 카구팔 들어가지고 기절하면서 압박하는 플레이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그 젠지 팀이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기장은 밀타 중심으로 걸렸습니다. 네, 스피어 날카로운 한 카구팔 8배율로 한번 찔러보는 것도 자, 한 점 집중하고 있는 VR로 기블리고 자, 포레버가 옥상으로 가나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이 선택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4대1 구도 만들기 네 아우, 이거 되게 긴장되네요. 네 피오 선수가 후방에 꿀집 라인을 계속해서 획득하면서 아이템 주우러 갔죠. 그렇죠. 아이템 줍고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면서 혹은 옥상 중간에서 상대 움직임을 체크하는 플레이를 하려고 할 텐데 어쨌든 템바가 좀 만만치 않은 팀이라 그러니까 많이 이긴 건 맞거든요. 젠지 입장에서 그렇죠. 아까 4대0 말씀하셨잖아요. 4대 0은 활짝 웃음이 지어지는 게 맞아요. 네. 근데 4명 잡았어도 1명 내줬으면 미소 정도? 네, 그리고 4명 잡았어도 2명 내줬으면 좀 아... 왠지 진 것 같고 네,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젠지는 어쨌든 우승권에 근접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출중한 팀이니까요. 진짜 좀 4대 0이나 최소의 뭐 4대 1 정도를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또 젠지와 원이 네. 멉니다. 네. 네. 그리고 차량 잼 포인트는 거의 모든 부분을 이제 그 템바 쪽에 갖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도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파트 쪽에서의 대치 상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옆 아파트까지. 네. 그 맨션 쪽의 T1. 저는 그래서 이제 엔투스가 한번 기지개를 켤 때가 되지 않았나. 제일 좋은 꿀집 위치를 K 선수가 먹었고 또 다른 인원들도 빠르게 파밍을 하면서 차량까지 요충지를 모조리 다 엔투스가 먹을 수 있어요. 성장도 차량으로 리포보가에서 파밍 마치고 내려오고 있고요. 네. 첫 자기장이 약간 애매하게 걸쳐진 느낌도 있긴 한데요. 이거는 내륙 쪽 자기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밀배원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벌목장이나 뭐 프리즌 능선 뭐 요쪽 라인 전투라든지 약간 왼쪽에 쏠리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거점이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소규모 마을이라도 점거하고 있냐 그렇지 못하냐가 정말 중요한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느낌이죠? 네 뮤턴트 4배 네. 웬만하면 안 맞죠. 네. 네. 뮤턴트 600 껴서 뭐 풀파 치면은 정확도가 꽤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뮤턴트의 4배는 네. 자 야스나야 쪽에 내린 카이신 게이밍입니다. 아주 평화롭게 파밍하고 있고요. 연막탄 깔고 위치를 바꿨죠? 빠져나갈 계획을 꾸미고 있나요? 티안바? 자 그리고 OPGG는 TSG와 좀
근접해 네. 있습니다. 지금 차량 잭포인트 근처로 슬금슬금 이동을 하고 있어서 네. 이거 빠져나갈 계획을 젠지는 이제 여기서 약간 왼쪽 네. 가면 차량 잭포인트죠. 네, 맨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젠지의 피오 선수가 아파트 옥상 가면 또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노려본다면 자, 어느 한쪽에서 먼저 균열이 날 텐데 로키가 꿀집적으로 들어갑니다. 있는 거 같죠? 네. 위치를 챈 거 같죠? 네. 야, 쟤네들 도망간다 하면서. 자, 피오 점점 멀어집니다. 자, 피오가 옥상에 올라오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위치가 계속해서 약간 빼는 거 같거든요. 네,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네. 고정 찾은 여기 왼쪽에 아래 불꽃다시가 있으니까 점점 네 멀어지나 봐. 네. 웃게 되거든요. 그다음 네. 가사를 딱 들어보면 그렇죠. 자, 피오가 그렇죠 이거. 그렇죠. 여기 확인하고 있어. 아, 이거 또 바퀴를 깨놨. 네, 하나 깨놨어요. 네. 아, 좋아요. 오른쪽 앞바퀴 깨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바퀴 살려주고 약간 네. 탔을 때 그것도 저 되게 그런 플레이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약간 미키를 낚는 거, 예, 낚는 네. 구어 낚시처럼. 아. 야, 이거 타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하면서 그 다음에 헤드 딱 뚫어버리고. 당해봐야지 이제. 네. 많이 당했던 플레이인가요? 제가 많이 했죠. 아, 그렇죠. 네. 역시 사람은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낚시꾼에만. 저 지금 밀리터리 베이스 왼쪽 다리를 이용해서 크게 우회하는 선택을 한 넥스트고요. 그렇죠. 보이는. 아까 전에 패기는 온데간데 없는 네. 4대3 구도라서 극히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량 다 획득하고 나가죠. 자, 그래서 결국 그 강남 쪽에서 네. 서로 거리 유지하면서 각자 갈 길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TSG는 지금 지나가는 적을 쏴보고 있고요. 자, 바퀴놀입니다. 냉슈 선수. 자, 히카리가 오른쪽으로 네. 크게 돌아주고 있어요. 자, 해결사 한번 가나요? 이거는 잡아먹을 생각인 것 같죠? 빛카리가 네. 되어야죠. 봤죠? 네. 봤습니다. 예,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좋아요. 네. 잡아먹을 생각이었어요. 네. VR로 기블리도 계속 당했거든요. 솔직히 열받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되갚아주고 싶거든요. 그럼요. 지금까지는 네. 스토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네. 지고이와 미니언만 정리하게 된다면 4대0 교환이 됩니다. 올가매고 있죠, 약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감히. 자, 넥스트의 언론. 자, 제 네, 차량 갈 길 가고 있어요. 네. 갈 길 가고 있어요. 네. 네, 이거 안 싸웁니다. 강남 네. 차고집 앞에 그 차량 잼포인트 좀 쓰고 네. 가면 그래도 그렇죠. 두둑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컨테이너 동쪽에 있는 차고집 그 근처도 있고 삼집 쪽에도 이동하면서 한번 볼 수 있고요. 네. 야스나의 북쪽으로 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리핀. 역시 엘리먼트 미스틱은 바다가 낀 자기장이면 항상 외곽 쪽에 남아서 위쪽으로 튀는 자기장을 상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걸 좀 기대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죠. 아, 야차가 매복하고 있다가 잘 획득했습니다. 이런 게 참 좋아요. 항상 또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중국 팀들 상대로는 제 생각에는 뭐 맞대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약간 함정을 파놓는 듯한 매복 그걸로 이제 약간 멘탈도 자극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상 없어요. 미니언 선수. 자, 선수. 아, 이거 오른쪽으로 완전 튀었습니다. 또 엔투스 쪽. 네, 이거는 내륙 자기장이 맞아요. 네. 자, 진압 쪽 올라가죠. 네. 소탕 작전. 자, 잔당을 소탕하러 네. 갑니다. 나무 바닥이 두두두두두. 따라와. 따라와. 자, 점프. 점프해서. 어! 아, 근데 이게 확실히 확실히. 아, 이러면 안. 아. 아, 기분 안 좋은데요. 아, 히카리를 또 데려갔어요. 한꺼번에 좀 같이 들어가는 그림을 그렸는데 네. 조금 아쉽네요. 아. 물귀신 작전을 또 미니언 선수가 제대로 해줬네요. 그리고 쿼드로도 자 다시 한번 네, 타이탄과의 대결 도전이거든요. 네. 집 바깥쪽에 차 대놨습니다. 와, 자기장이 지난 예랑계 매치 못지않게 지옥의 자기장이 열렸습니다. 홍홍 술탄 홍홍.
자, 언탑 기절. 이거 해변가 근처에 있는 소규모 마을인데요. 네. 이 뒤쪽에 동산이 있고요. 이 지역이 요충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격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 여기서 이제 정확히 북서쪽에는 팔각정도 있고 정말 중요한 위치거든요. 자, 야차 왼쪽에. 자, 총구. 아, 렘바와 야차가 당했습니다. 아, 그럼 렘바가. 아, 근데 아 미리 던져놓은 예. 거라서. 그래도 긁으면서 디락스. 아, 저걸. 그래도 이거 한번 어떻게 해보나요? 그렇죠. 자, 욕. 위기의 순간에 항상 여욱이 있었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팀을 구원하는 여욱. 아, 이거 그냥 살리면은 불리한데요. 렘바를 살리기가 좀 그래서. 아, 자, 소리가 안 난다면 제대로 네.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 화염병. 어떠스로? 아, 붙었죠. 안 붙었나요? 안 붙었어요. 아, 키라블과 카이신 게임을 전멸시켰고요. 오, 예, 엘리먼트 미스틱은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너무 거칠었어요 타이탄. 네. 자, 그리핀과 엔투스의 대결. 자, 여기가 저는 핵심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성장. 그렇죠. 여기를 먹어놔야 오른쪽에 있는 그 야트막한 언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엔투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꿀집 있는 지역. 이렇게 2층에 볼까? 폭 작업부터. 빠진. 몇 층 기절이라고? 1층인가봐 1층. 확인. 자, 꿀집은 우리 양쪽에 나 있습니다. 1층 왼쪽 방가봐 왼쪽 2번 쪽. 이제 폭 없어. 화염병 던질게. 자, 섬세한 브리핑. 아, 불 붙었어요 아수라. 문 열어놨다 내가. 내 거 붙었어. 이거 확킬. 천천히 연막 끝나고 천천히 하자 이제. 투탭도 불 붙었네요. 화염병 맞고 기절. 화염병 좋아요. 상대를 이렇게 몰아놓고.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플레이. 왼쪽으로 들어갈 숨막히게 압박하는 네. 플레이 참 좋죠. 자, 민성 차 타고 도망가나요? 차에 탔다가 좋아. 바깥쪽으로 내렸습니다. 이건 운전석 나 2층에 화염병 던거 기다려. 1층 들어와.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 네. 2층 되지? 나와서 이쪽까지 클리어하자. 클리어하자 빨리 못 살리게. 이거 자 안해 화염병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클리어하자. 여기 1번 3층 2층 라스 아니냐? 아, 이거 1번 조심하여. 1번 라스 2층 클리어하자. 1번 클리어하자. 2층 말하는 거죠? 당했어. 야봐. 아, 이거 도망도 못 가요. 그리고 장기장이 와, 이거 완전. 그리고 지금 엘리먼트 미스틱. 와, 정말 지옥의 장기장인데요. 네, 네. 엘리먼트 미스틱 엔투스 이거 전력만 잘 보존할 수 있다면 이거 1등도 가능한 위치인데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사시. 여기도 봤지. 2층 라인 보자. 2층 라인 보자. 2층 라인 뺑 있는 사람. 어? 뺑 내가 아니야. 라스트야 라스트. 나 뺑 맞지 않았어요.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같이 가. 꼭 우리 거야? 같이 가. 그렇죠. 원래 저기 마지막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폭탄이 까졌으니까 이게 왜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그럼 꿀집 2층 조심해 보자. 몰래 붙어서. 자, 실키 들어오자마자. 냉슈가. 꿀집 2층 클리어 시키러 갈래? 같이 가보자. 나 폭탄 한편. 한편. 내가 실제 차 서고 있어요. 맞아 이거. 그렇죠. 이게 민성 선수가 페인트를 잘 넣었던 것 같아요. 원래 민성 선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수류탄을 넣어버리니까 이 엔투스 선수들이 여기에 없나? 지금 꿀집 2층에 숨어있는 건가? 이렇게 혼돈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반대쪽에서 막고 있어요. 민성. 키라브이가 때렸나요? 갑자기 조수석. 와! 키라브이! 이야! 엘리먼트 미스틱! 자, 결국 다 정리됐고 이제 엔투스는 자리를 잡습니다. 약간 그 맨눈이에요? 네, 원리를 찾아라 같은 느낌으로. 저기 그 식생 사이에 운전석에 보조석에 타 있는 걸 딱. 아, 젠지. 자, 그리고 젠지. 크게 돌아서. 네, 피오가 돌아왔어요. 이미 가서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고요. 네. 어찌되었건 이게 물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튀게 된다면 인펜트리가 있는 곳이 가장 황금의 땅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젠지가 T1 쪽으로 붙어주는데요. 차량 두 대로 붙었고요. 이쪽 뒤쪽이 이제 언덕이라서 한번 그렇죠. 볼 수 있는 위치. 자, 마지막엔 T5가 합류합니다. 아까 격전이 펼쳐졌던 그 위치 근처죠. 네. 이런 식이라면 집에 안 받고 그냥 그 해안가 라인을 휘돌아 감아가면서 힘으로 다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내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젠지. 그렇죠. 이렇게 휘돌아 감아가면서 절벽 라인을 다 쓰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얼른 빠집니다.
계속해서 젠지의 판단이 참 좋네요. 여기까지 네. 오는 과정에서 별다른 한대 별다른 견제가 없었으니까 아 이쪽 라인 답이었네 라고 칼 같은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오 로키 예. 하키는 못 내는 거 같고요. 네 드래프트가 살리러 갑니다. 자 다음 자기장이 중요하죠. 디테일하지만 약간의 예, 그 느낌 차이는 있거든요. 네. 자 일단 엔투스도 저는 충분히 좋은 거 같고요. 네. 전력 보존이 쉽다는 측면을 생각해봤을 때. 네. 그리고 넥스트의 오이공 선수가 있는 저 팔각정이 계단이 좀 높은 팔각정이긴 한데 충분히 먹어갈 만한 위치긴 하거든요. 이제 모든 선수들이 거기에 달려들 건 아니겠지만 다음 서클이 네. 만약에 벗어나게 된다면 충분히 같이 투자할 만한 위치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젠지는 쉽게 전멸당하지 않는 각이에요. 네. 구도가 뭐 양각을 잡힐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뒤가 지금 든든하잖아요. 뒤는 바다예요. 아무도 없는 거 다 알아요. 그 해안가 라인에 아무도 없는 거 알아요. 본인들 쏠 수 있는 위치에 적이 아무도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풀전력을 쏟아부어서 몇 킬이라도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이 다음 자기장이 또 저 도로 이렇게 약간 태극기 네. 태극 형태잖아요. 저거 기준으로 어떻게 걸리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와중에 막내가 기절했습니다. 킨치가 살리러 가겠고요. 네. 팔각정이 이 자기장 안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한번 뛰어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아, 네 개죠. 네 개. 텐바는 걸어 내려와야 하거든요. 팔각정이까지 네 개. 근데 저기는 돌입할 수 있는 네. 그 가치가 제로인 것 같고요. 인서클 안에 팔각정을 누가 점령하느냐. 그렇죠. 일단 템바가 들어오기만 하면 당분간 시간은 끌 수 있어요. 저쪽 지역이 은근히 지역이 좀 복잡해서. 아 너무 어렵습니다. 네. 템바. 템바가 점수대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자 상위권은 또 점수차가 1, 2점 차이기 때문에 네. 네. IFTY는 열심히 쏴야죠. 템바를 네. 70점이었나요 템바가? 네, 템바 70점입니다. 인펜트리가 56점. 자 힘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템바! 에어가 기절시켰고요. 자 여기서 허킬까지 에어 로비, 분위기 좋아요. 네, 로비행인가요 다? 자 그리고 스피어 혼자 남았습니다. VR 기블리 네. 엎드리기. 자 그리고 이거 수류탄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지고이도 혼자거든요. 어우 안 날아갔어요. 네. 하나 더. 그거 노리고 하는 거죠. 지금 숨어 있다가 깨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하겠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오 절묘한 위치에 잘 숨어서. 네. 오림수가 좋았는데요. 아 수류탄이 아직도 두 개나. 어 수류탄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하나 더 터지겠는데요. 아이고. 역시 엎드리기. 그리고 하나 더 남았어요. 범위가 축소되다 보니까 네. 수류탄의 위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자 맞습니다. 체력 회복한다면 버틸 수도 있을까요? 점프해서 던졌거든요. 네. 이번에. 아하! 오, 이제 수류탄 없어요. 다 썼죠? 네. 지고이. 이제 스피어가 갚아줄 차례입니다. 지고이 다시 한 대가 있긴 한데 지고이 지금 아웃서클 상태거든요. 네. 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팔각정으로 들어갈 생각 하나요? 지고이 예, 살짝 스피어가 스피어 이럴 때 갚아줘야죠. 아이언사이트네요. 아이언사이트 아~ 이거 판이 얼마나 안 됐으면 그리고 에어가 에어 에어가 둘 다 아 지고이의 죽음을 저렇게 기뻐하네요. 네 자 그리고 자기장 바뀌었습니다. 아 이게 조금만 내려와줬으면 네. 젠지 입장에서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어? PO 지금 자. 보급 상자 먹고 저기 언덕 쪽에 한번 자리 만들러 가는 것 같거든요. 그때 그 위치에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케이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연막탄 안 뿌리면은 약간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예 저 위쪽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전 되게 불안한 플레이라고 보이는데 아. 시원히 쏠 수 있는 각도라서 이게 연막탄을 좀 뿌리고 나서 케이지와 자 로키도 합류. 예, 괜찮은 것 같으라는 콜을 한 것 같은데 예, 연막탄이 좀, 예, 좀 불안해 보입니다. 네. 불안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카드가 쏴줘요. 케이지를 네. 수류탄에 기절당하면 젠지의 이 화려한 무빙 동선은 조금 네. 채색되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 케이지가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네. 어, 저 피오가 식신을 기절시켰어요. 아 근데 피오도 기절이에요. 네. 수류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케이지가.
아, 피오 마무리. 여기는 사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로키가 팔각점 확보했거든요. 여기 1층까지만 들어가고 차량 바퀴 지키면은 그래도 한 번 더 버틸 수는 있습니다. 네. 들어가자 멘털. 아, 차에 불러요. 파이브한. 아, 멘털. 멘털 쳤어. 로키도 진짜. 아, 이거는 확보해서 들어가야 돼. 너무 빡센. 그렇죠. 힘들죠. 네. 굉장히 좀. 네.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한 번만 걸려줬으면 조금만 더 내렸으면 그렇죠. 아예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예, 뭐 근근히 버티고는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엔투스의 위치 굉장히 좋고 네. T1도 전력 보존을 온전하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외곽 쪽에 자리 잡은 적들을 오히려 본인들의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고. 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또 무당보이 발동하나요? 네. 엔투스가 한번 보여줄 타이밍이 왔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 네. 다시 보기를 바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비행기 말씀했는데 네.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죠. 네. 네. 아카드 기절. 네, 엔투스의 포지션 자체가 아주 괜찮아요. 오 넥스트 살리로 오던 제프로카까지 당했습니다. 예. 아, 이 전면전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면 순식간에 두 명이 네. 잘리네요. 아, 언더가 또 케이리. 자, 템바 11호 마무리됐죠? 자, 이걸 뚫어야 되는데 드래프트 선수 오 내성 발톱. 저 사이를 와 드래프트! 자, 필드 싸움을 한번. 자, 걸어가죠. 두벅. 예, 6탄전으로 이겨보겠답니다. 그죠? 예, 기원, 6탄전으로. 전매특허. 수류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쁘게 던져주면 오, 되죠? 예. 멋지게 던졌어요. 자, 화염병. 이거 아, 컨테이너 아니에요. 컨테이너 아니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예, 기절시켰어요. 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밖으로 나가다가. 네. 으아! 네. 테러를 막아버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언론 상태가 됐죠. 맞습니다. 굉장히 네. 외롭습니다. 네. 자, 오이공 선수 저 뒤쪽에 네. 빠져 저 뒤에 있어서. 있어요. 언론은 언론이에요. 네. 백업이 안 돼요. 화염병. 네. 수류탄 계속 날아오는데 자 체크하고 올라갔나요? 아 올라갔죠? 자 이쪽에도 와! 에도 창의적인 이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포지션 아 젠지 9위로 아. 탈락 수류탄 맞고 아쿠아 파이브와 로키가 잡혔네요 아 이게 젠 케이지가 예. 자 자기장 바뀌었고 네. 케이지도 이제 인서클 하려면 자. 건너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당보이 가능성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엔투스가 지금 동서남북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나눠서 네 채에 한 명씩 다 들어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사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에 여유가 넘쳐요. 자, 그 와중에 차 사고 났습니다. 엘리먼트 미스틱도 지금 쓸 수 있는 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펜트리를 공략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타인탄이 이 와중에 엘리먼트 미스틱 플레이 참 좋죠. 네. 외곽 쪽에서 진짜 끈질기게 울고 늘어집니다. 적을. 그렇죠. 킬도 지금 5킬이나 올렸어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 타이탄이 좀 신경 쓰이는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어가지고 엘리먼트 미스틱 입장에서도 여기에 싸움 빨리 끝내고 버티고 싶을 거예요. 자, 인펜트리. 자, 막내가 차량으로 왔는데 키체 HP 너무 많이 나가서 그냥 예. 글쎄요.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아. 차량 폭파로 키치가 잡혔고 네. IFTY에게 전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자리를 만들고 인펜트리를 정리하자였는데 간섭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자, 넥스트 탈락. 막내 화킬. 그리고 지금 T1의 에더 선수가 팔각점 먹어버렸거든요. 네. 뺏어버리면서 오이공 선수 잘라내고. 맞아요. 이거 은근 에더 선수가 점수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 번만 더 붙어주면 네. 자 근데 인디고가 기절됐어요 그리고 엔투스는 네. 그냥 예, 여기서 킬 사냥 와~ 예, 킬 사냥 7킬 네 자 왔어요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당보이 로딩 중 85%를 넘긴 것 같습니다 네 바퀴만 깨져도 이득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천재지변으로 컴퓨터 자. 파워만 안 나가면 돼요 무당보이 네. 자 다시 한번 붙었죠 엔투스 쪽으로 90%를 넘긴 네. 것 같은데 자 바퀴 다 깨고 엔투스 그렇죠. 한번 이제 1페이지로 넘어갈 네. 시간이죠 네. 자 쇼타임 한번 보여줘야죠 기절했던 인디고도 살렸고
자, 타이탄, TSG, T1 인펜트리. 와, 엔투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집 옮겨 가는 거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저쪽 그렇죠. 다 정리했다. 예. 오른쪽은 이제 없거든요. 동쪽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최적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엔투스가 치킨각인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인 게 도로가 적쪽에 이렇게 살짝 걸쳐져 있어 가지고 저기는 완전 노출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서클이 네. 있는 중이 엔투스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이쯤 되면 또 차량 보유가 잘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펜트리 왼쪽으로 좀 더 돌아나가면서 버텨야 되는데 IFTY는 지금 오? 오? 잠깐만요. 여기서 차를 치나요? 잠깐만요. 이거를 아, 움직여 줘야죠. 달달하죠. 무릎 꿇어라. 달달합니다. 예. 자, 아 이거 그 도로 경사에 대고 엎드릴 생각. 자, 근데 인펜트리의 견제도 받고 있어요. 이걸 그렇죠. 통화를 피하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아 맞았어요 결국에. 자, 언더가 홍홍 확힐도 됐고요. 네. 와 플레이 좋고요. 그 상황에서 근접에 붙은 걸 순탄으로 네. 확힐 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 만피예요. 누군가 네. 약간 좀 예 네. 체력이 덜 찼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체력 상황만 봐도 알아요. 엔투스 네. 17 그냥 급한 대로 구급상자만 활용한 게 아니라 그렇죠. 완전 풀 체력에 풀 도핑 상태죠. 네. 이건 뭐 예. 팔각정에 있던 T1의 애더는 잡혔고요. 무당보이의 와 엔투스 우승 예측 로딩 95% 퍼펙트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투스 퍼펙트 게임이 될 것 같아요. 10킬도 10킬 넘긴 거 그렇죠. 아니죠? 인디고 네. 아 지수보이 활짝 웃고 있어요. 롱스쿼드 기절. 네, 이거 한 명도 안 잃고 엔투스 퍼펙트 우승이 가능한 위치. 너무 어렵습니다. 임팩트리 이거 TSG도 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저 나뭇가지 간다고 뭐 무슨 예, 네. 해결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임팩트리 먼저 죽어라 네. 이런 버티기인데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임팩트리 건너편 동산으로 붙어버려가지고 저기에 수류탄 떨궈버리면은 임팩트리 아무것도 못하고 무방비하게 끝나요. 아, 12킬까지 가나요? 네, 임팩트리 오른쪽 30m 네. 반대편으로 가서 수류탄 그렇죠. 날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인디고가 포탑 역할을 해주고요. 엔투스 언더? 차도 있을 거거든요. 네, 언더 벌써 출발한 네. 건가요? 예, 네, 벌써 아, 출발했네요. 있네요. 네. 네, 벌써 출발. 그러면 왼쪽에 랭슈 선수 자르고 하면 임펜트리에게 폭격 날릴 수 있겠죠? 한 대 맞았죠. 자, 엎드려 있는 랭슈 맞고 있습니다. IFTY는 1점이라도 본인들이 먹으려고 저쪽을 계속 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추척 무기가 있는 인원이 이쪽으로 와서 한번 견제를 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점수 안 주네요. 출발! 죽음을 택하겠소. 네, 출발 출발! 자, 난죽택. 자, 언더는 추척 무기가 없었거든요. 구덩이란 거 알고 자, 있습니다. 이거 운신의 뿐이고 폭이 너무 적으니까 어, 수류탄은 없네요. 네, 근접 최정의 네. 엘리트를 보냈습니다. 3킬, 2번. 폭감 3킬. 폭감은 3킬. 폭이 없죠, 근데. 성광을 잃고. 하지만 오. 나는 근접 어, 최고의 어, 스페셜리스트 오, 예. 언더다! 오? 간다! 와! 다 쓸어버리겠다? 우와! 1로 오진 엔투스! 15킬 티켓! 마지막은 하이라이트 오브 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수류탄 없어도 돼. 내 자체가 수류탄이니까. 야, 지금 언더 체력 1 남은 상태에서 싹 다 정리했던 거 같아. 네, 맞아요. 오! 언더 7킬. 저 보세요. 케인 장면. 접었다가 한번 접었다가 접었다가 와! 하이파이브. 아우. 와, 이거는 야. 아, 이게 수류탄이 있는 인원이 갈 줄 알았거든요. 네. 와, 언더 그래도 아무리 근접에 자신감이 있다지만 네. 와, 이걸 다 잡아주네요. 폭가면 3킬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폭가 3이었는데 성광탄 폭이 없어요. 내가 가면 3킬이었어요, 그냥. 네, 성광탄 던지고 바로 내가 폭탄이야. 그냥. 타이밍 패커 타이밍 패턴 저는 솔직히 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언더 설마 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한 명 정도 기절시키고 잘리는구나. 근데 체력 1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그걸 3명 다 정리해버리는 야, 네. 정말 멋진 장면을 만들어줬습니다. 괜히, 그리고 네? 무당보이 로딩 100% 어떻게 맞추신 거죠? 그냥 뭐 비행기 보고 자기장 보고 예. 아. 순간순간 엔투스의 판단이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잘했죠. 점수를 모르는 남자예요. 아니, 선수들이 네, 잘했죠. 저는 그냥 네. 예측만 했을 뿐인데 네. 엔투스 네. 선수들이 정말 퍼펙트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네. 근접 최강. 마이크를 그냥 붙여버리고 싶네요. 네. 근접 최강 스페셜리스트 언더 선수의 네. 그 멋진 네. 모습 봤다. 네. 자, 다섯 번째 매치까지 마무리됐고요. 이제 오늘 일정이 마지막 경기만 남겨져 두고 있습니다. 에란겔 경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